대구의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쓰레기를 주워 재활용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노년 여성 상인이 쓰레기통에서 음료컵을 꺼냅니다. 그러더니 배수구에 음료를 버리는데요.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가 싶었는데 곧 파란 바구니를 들고 와 배수구 위에 남아있는 얼음을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수산물 안에 와르르 부어버리는데요. 이후에도 상인은 행인들이 먹고 버린 음료를 가져와 액체는 버리고 얼음만 골라내 생선에 넣었습니다. 먹다 버린 음료와 더불어 배수구에 떨어진 얼음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매우 비위생적이죠. 영상을 올린 A씨에 따르면 해당 장소는 대구의 서문시장으로 A씨는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사람들의 침과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수에 먹다 남은 얼음을 버려야 하는데 재사용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걸 수산물에 넣어버리네. 바닥에 떨어진 건데 너무 더럽다. 아무리 생선 세척해서 먹는다지만 저건 좀 커피 맛 생선인 건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